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 이펙터 특집. 네. 토날리콜 RKM 딜레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토날리콜을 다뤄봤는데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전설이라 불리우는 MN3005 버킷 브리게이드 딜레이 칩, 리슈된 딜레이 칩이 두 개가 장착됐어요.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 딜레이 타임이 두 배가 됩니다. 1100ms의 긴 딜레이 타임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날리콜 같은 경우에 폭넓은 톤 컨트롤, 적은 노이즈, 기존의 아날로그 딜레이의 단점을 모두 보완했고 저희가 실제로 연주를 들어보면서 많이 놀랐죠. 네. 역시나 동일한 회로와 동일한 부품들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되 딜레이 타임을 두 배로 늘려서 가격을 올렸죠. 칩이 귀한가 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딜레이 타임이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정점을 찍어버리네요. 일단 해상도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토날리콜과 톤 차이, 그러니까 저희가 느꼈을 때 음색의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DD3, DD7, DD5 다 음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음색의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들어볼 거고요. 그걸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딜레이 페달로 만들 수 있는 사운드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주는 페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기타 시그널은 100% 아날로그로 받아들이되 탑재된 디지털 칩은 이펙터의 컨트롤을 담당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티귿 이렇게 섞였으니까 힘들지? 톤 컨트롤 이게 안 되죠 오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노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V DC 150mAh로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프레션 페달 CV 연결 인풋과 한 개의 탭 미디 단자를 제공합니다. 톤, 반복되는 딜레이 톤을 조절하고요. 믹스, 딜레이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을 믹스를 합니다. 레이트, 이펙터의 피치 모듈레이션 기능 중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의 속도를 컨트롤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컨트롤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1100ms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젠, 딜레이가 반복되는 횟수를 컨트롤합니다. 값을 높일수록 테이프가 늘어지는 듯한 빈티지한 사운드가 두드러집니다. 뎁스, 이펙터의 피치 모듈레이션 기능의 깊이를 컨트롤합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앞서 보셨던 토날리콜과 동일하게 세 개의 토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트 디비전 토글, 딜레이 노트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SLB 토글, 세 가지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숏, 롱, 보스. 근데 이제 롱 딜레이가 1100ms로 늘어나는 거죠. 보스, 양쪽에 숏 딜레이와 롱 딜레이를 모두 섞어서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 사운드를 또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쉐입 토글, 모듈레이션 되는 피치의 웨이브 파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패스,
이펙트의 온오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오프한 후에도 자연스러운 딜레이 지속을 원한다면 딥 스위치 트레이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탭 홀드 스톰프, 탭 템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홀드 시 리젠 노브를 끝까지 돌렸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로어 토글이 채용이 되어 있고요. 이 토글을 사용을 하면 두 개의 프리셋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 스위치를 설정해서 두 개의 저장된 프리셋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네. 가운데 설정할 경우에 라이브 모드입니다. 네. 노브에만 영향을 받고요. 이 저장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방법은 앞서 시간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프리셋 상태에서 노브를 변경하면 LED가 어두워진대요. 근데 요거는 프리셋 설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다시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펙터 상단에 위치한 익스프레션 램프 파라미터 딥 스위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설명에서 참조를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또 화면 하단에 이미지를 또 네. 노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공하는 네 개의 프리셋을 시연을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좀 욕심을 부렸어요. 네.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노멀한 프리셋들을 제가 골라왔어요. 네.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프리셋은 How Can She Slap이라는 프리셋입니다. 네, 뭐 프리셋 이름이 다 정황하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불안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프리셋 이름을 읽어드리고 있는데 못 읽는 단어가 나올까? 일단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는 들으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딜레이 타임이 늘어나면서 색깔이 바뀌었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토날 릴콜의 특유의 높은 해상도와 아름다운 사운드는 유지하되 기능적인 부분만 이렇게 시간만 늘어나네요. 여러분 이거 직접 쳐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미쳤는지 듣는 것만으로도 다음 프리셋을 한번 네. 세팅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메스라는 프리셋입니다. 일단은 세팅만 봐도 네. 뭔가 무시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들어보시죠. 오, 하나 쳤어요, 지금. 와, 근데 이 해상도가 얘는 이제 미친 것 같아. 네.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이 지금 뒤에 따라오는 이 해상도와 드라이 시그널과 웨스 시그널의 네 하여튼 뭐 말을 해야 뭐합니까. 일단 다음 프리셋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네. 또 나눠보죠. 네, 이번 프리셋은 슈레드 누젠트라는 프리셋입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아까 메스에서도 느꼈지만 뭐 이펙터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 곁친다, 뭐 바닷속에 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미친 것 같아요. 다음 프리셋을 네.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프리셋은 투스폭이라는 프리셋입니다. 네, 은총씨가 왜 웃고 계셨는지 사운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음을 빨리 칠 때는 뭐지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잠깐만 탭을 1, 2, 3, 4 1, 2, 3 연주자보다 더 연주하네.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프리셋이었네요. 네, 지난 시간에 토날리콜 편을 보신 분이라면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시겠죠. 저희가 체이스 브리스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가지고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톤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촬영입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세팅을 해놨죠. 그쵸? 모듈레이션이 없는 네. 순수한 딜레이 사운드입니다. 멋진 연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듈레이션을 저번 시간에도 걸어봤지만 이번에 좀 많이 걸어볼게요. 네. 잘 날아가죠? 다시, 다시. 말리죠? 그렇죠. 이렇게 좀 더 만져볼까요? 아, 이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네. 아, 얘는 참 좋네요, 그쵸? 진짜. 다음은 역시나 드라이브를 네 써볼게요. 발라드 신이시여, 강림하소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홀드 모드는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네. 가운데 있는 토글을 보스 위치에다 두고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정말 아름답네요. 좋네요. 역시나 저희가 조금 더 사운드를 다양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추가 촬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이 어느 위치에 들어갈지 네? 어쨌든 한 번은 튈 거예요. 네. 왜냐면 뭐 이상도 달라지고 갑자기 뭐 그렇죠? 이러고 있겠죠. 말도 뭐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추가 촬영 분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이네요. 좋네요. 뭐 할 말이 없죠. 정말 멋진 딜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 너무 양질인데? 라는 생각을 네. 가져보게 됩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토날 리콜 RKM을 사용을 해서 시연을 들려주실 거고요.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정말 이분들께서 뭐 일단 좋은 기타리스트로서 이런 좋은 이펙터를 만들어 이렇게 제공한 물론 그 뭐 많이 팔아 먹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회사 브랜드 네임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이런 페달들이 나온다는 거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아 그리고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시대와 그 상황과 그 뮤지션들이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를 네. 이게 각 이제 이펙터 회사들이 정말 요즘은 정말 활발하게 그 뮤지션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렇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더 이상 탱크 같지 않은 이 사이즈 안에 그래도 내가 예전에 뭐 뱅크도 뭐 저런데 뭐 이런 되게 큰 걸 써서 모음을 이걸로 가야 되나 더 작게 갔을 때 혹시 부족하진 않을까 혹시나 뭐 공연을 준비한다는데 뭐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사운드를 못 뽑아내면은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내가 뭐 지금 뭐 쓰고 있는 스트라이몬이라든가 뭐 이븐 타이들 내가 버리면서까지 가야 되나라는 그런 의문과 네? 의구심들이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근데 작아지고 사운드 퀄리티는 그 예전에 그 디지털 딜레이를 썼을 때 오는 그 착색이 돼서 그냥 톤이 박살나는 그 네. 특유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 사라졌죠. 그냥 기타 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그 드라이 시그널과 이제 웨 시그널 자체가 이렇게 믹스가 이쁘게 잘 돼서 잘 나오는 페달이 이때까지 있었나 싶네요. 보통 이렇게 은총 씨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 하나 정도는 까기 마련인데 네. 칭찬 일색이네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와 아날로그 딜레이의 경계가 많이 무너졌더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데 아까 은총 씨가 잘 집어주신 게 제작을 하는 엔지니어, 아니면 뭐 제작자, 엔지니어, 그리고 연주자 이 경계도 많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연주자들이 실제로 제작에 많이 참여를 하고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연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런 대단한 페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천 씨 먼저 한 줄 평. 네. 네.
이거 진짜 오늘 한줄평 너무 어렵네요. 아까 제가 뭐 똑같은 말인데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사실 그냥 똑같아요. 뭐 내가 나옴으로 성적. 뭐 너네들은 다 이제 춘추전국시대 끝났다. 춘추전국시대 끝났다가 좋네요. 뭐 이걸로 하면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한줄평 줄게요. 제가 다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오늘까지 최고의 딜레이. 좋네요. 오늘까지 나온 딜레이 중에서는 최고의 딜레이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해봅니다. 은총 씨, 저랑 점수 한번 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10점에 9.99. 예. 이렇게 점수 높은 점수 네. 0.01점 어디로 네, 갔을까요? 0.01점 지금 최초로 나왔죠. 네. 사실 고민했어요. 여기서 10점을 줘버리면 네. 이게 올 10점이 또 나와버리면 다음에 혹시나 애들이 또더 미친 걸 만들면 그러니까 저희가 10점 둘다 10점을 줬던 게 분화가 네, 유일했죠. 유일했었나요? 아니면은 레드락스도 10점을 받았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네. 분화랑은 굉장히 다른 또 매력을 가진 이펙터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그러니까 분화가 극 나갑니다. 빈티지라면 얘는 이제 극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그 모던 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하겠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어벤져스에서 있어요. 가장 강한 어벤져스?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시간이 갈수록 체이스 브리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알아가면서 기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뭐 위상계도 다뤄볼 거고 드라이브 계도 다뤄볼 건데 많이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